2022 제16회 아시아생활체육연맹 부산총회 부대행사에서 아스파 회장배 AI 브랜 합스포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스포츠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두뇌건강생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불면증 등 질병과 재난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생활스포츠를 보여줬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신건강협회 회장 하철용입니다. 예, 오늘 시행하는 아스파 AI 정신건강 스포츠 대회는 뇌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비교 테스트해서 점검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집중력, 기억력 대회를 거쳐서 이 정신적으로 누가 건강한지 또 내가 두뇌가 누가 건강한지를 서로 비교 테스트해서 하는 그런 경기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 스포츠 활동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즐기면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 생활 스포츠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소할 겁니다. 정신건강 스포츠란 이야기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는 사용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한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육체의 건강입니다. 근력 건강. 그런데 지금은 근력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신적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정신과 육체가 융화되어 결합된 건강, 그게 진정한 건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조직이 한국정신건강스포츠협회고 우리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두뇌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도록 이런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하는 두뇌 강국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단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정신건강스포츠협회가 주최한 제1회 AI 브랜 합스볼 대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의 정신건강, 두뇌건강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선보여 20개국 아시아 생활 스포츠 지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